김문주 원장님께서 방금 이제 감각발달 홈테라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이 토마토 연구소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이 테라피를 좀 설명을 드리고 이게 또 어떤 원리로 되는지도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정말 효과성이 입증된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걸 감각 발달 홈테라피 코칭하고 있는 박세린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감각 발달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현재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미국에서 멘다빌리티라는 그 온라인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이걸 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하는 거고 집에서 엄마가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시스템을 그대로 지금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게 되시면 이걸 가지고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그 멘다빌리티 홈페이지인데 여기 로그인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기본 설문지라고 요 아이들의 이제 행동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그에 따른 훈련법이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근데 아직 이제 한국어로는 사이트가 되어 있진 않아서 저희 코칭팀에서 이런 걸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거리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센터나 이런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좀 이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좀 경제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치료사가 직접 해주는 게 아니어서 그런 점에서 경제적이다 보니까 다른 치료에 비해 더 어떻게 보면 길게 오랫동안 하실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도 더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문을 아이 그 행동에 따른 설문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설문에 맞춘 훈련법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에게 최적화된 아이만의 훈련법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이제 훈련법이 제공이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뉴런 얘기를 잠깐 들으셨지만 뉴런이 뉴런 내에서는 케이블처럼 돼 있어서 전기적으로 전기 형태를 띄어서 움직이는 그런 반응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뉴런이랑 뉴런 사이에는 이런 간극이 있어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때 시냅스라고 하죠. 이 시냅스의 어떤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분비가 되어야지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세로토닌. 이런 게 있어요. 세로토닌은 행복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고요. 도파민, 이것도 어떤 쾌락을 추구하고 기쁠 때 나오는 호르몬.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이런 갖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공급이 되어야지 아이들의 모든 그런 뇌 발달이나 또 전반적인 신체 형상이나 모든 것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법에는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훈련법을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세로토닌이 근데 왜 중요하냐면 보시면 기본적인 수면, 잠자는 거,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또 살기 위해서 배워야 되죠. 배우는 거, 스트레스 처리, 온도 조절. 감각 입력 해석이라는 거는 눈이나 어떤 그런 시각, 예를 들면 시각을 예를 들면 눈에 공이 보여요. 공이 보이면 이게 둥그런 게 공이구나 인식해서 말할 수 있거나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감각 입력 해석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잘 되게 하려면 이 세로토닌 분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로토닌은 쉽게 이제 마사지를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분비가 돼요. 그래서 이런 마사지 훈련법 같은 것도 저희가 아이에 따라서 맞춰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파민 아까 중요하다고 했는데 도파민이 왜 중요하냐? 기억, 또 수면 또 여기도 중요하고 행동, 어떤 기분, 짜증내지 않고 즐거운 기분, 인식, 인지 이런 것에 도움이 되고요. 이 즐거운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에게 아이가 어떤 행동했을 때 짝짝꿍 해봐 그러면 같이 짝짝꿍 이렇게 따라한다던가 하면 엄마가 아, 잘했네 예쁘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렇게 하면 엄마가 좋아하는구나 다음에
짝짝꿍 하면은 내가 박수를 쳐야겠다 이런 어떤 느낌을 갖는 거 이게 바로 즐거운 보상이거든요. 이것도 도파민 잘 분비되어야지 그런 게 가능해지고 아이들이 학습하는데 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파민 수치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잘 생성할 수 있느냐 실험을 했는데 실험 결과 후각의 자극이 잘 되면 도파민 수치가 200% 그러니까 두 배가 상승하고 후각이랑 촉각을 같이 자극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냄새를 맡으면서 어떤 물체의 질감을 느끼는 이것만 해도 도파민 수치가 네 배나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 아이들 그런 문화센터 같은 데 많이 보내잖아요. 거기서 촉각 자극한다고 밀가루 반죽 놀이도 하고 뭐 물감 묻혀서 뭐 하고 그래서 촉각은 사실 중요하다 이런 거 잘 알고 계신데 후각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근데 후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최근 연구 결과에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훈련법에서도 이제 그런 후각을 이용한 냄새 맡는 향 맡는 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바탕이 된다는 거고요.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훈련법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거 도파민, 그 방금 보신 도파민에서 나온 도파민 변형된 그런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후각이랑 촉각이 자극이 잘 될 때, 그때 분비가 잘 되고요. 노르에피네프린은 좀 ADHD 이런 아이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보시면 싸움, 비행, 주의, 집중, 이런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어떤 아까는 기억이 좀 높은 수준 아닌데 높은 수준의 기억력 또 불안한 아이들 많죠. 불안을 조절하는 것 그리고 뇌의 가소성이라는 건 뇌가 변할 수 있다 그런 걸 좀 높여주는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이런 호르몬 분비도 저희가 도와드리는 훈련법이 있습니다. 그럼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럼 뇌가 정말 변하냐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뭐 다치면 피가 나면은 밴드 붙여놓으면 며칠 뒤에 아물죠.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피부가 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뼈, 갈비뼈 같은 것도 부러지면은 이제 저절로 붙잖아요. 좀 누워있으면. 그런 식으로 재생이 가능해요. 근데 뇌가 그럼 재생이 가능하냐. 예전에는 가능하지 않다. 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뇌에도 이제 줄기세포가 있었다. 그래서 신체의 다른 줄기세포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재생이 가능하고 복구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다 결론이 냈고 이제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극과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뇌가 바뀔 수 있다. 여러분들도 이런 그 신념을 가지고 아이를 치료하셔야지만 아이에게도 그리고 이런 뇌는 이제 결정적 시기가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36개월까지가 결정적 시기고 서서히 이제 결정 시기에서는 멀어지긴 하지만 성인 되어서도 변하기는 변해요. 네. 그럼 이 뇌 가소성에 대한 실험을 한 게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뇌 가소성 높이기 위해서 쥐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줘, 클래식 음악. 그리고 여기 보면 쥐한테 이제 치즈 향도 맡게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리고 이렇게 놀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풍부한 환경을 제공했을 때, 이 쥐가 어떻게 변하는가 실험을 해보니까, 대뇌 피질이 두꺼워지고, 신경 아교세포, 이거는 신경세포보다 더 한 차원 더 기초적인 건데 그런 세포 수도 증가하고 시냅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시냅스 수가 잘 연결이 될수록 아이가 학습이 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것도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풍부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충분히 바뀐다, 좋아진다. 이 뇌의 가소성에 대해서 지금 많이 강연하고 계신 박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 템플 그랜딘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동물학자세요. 근데 2살 때 자폐 진단 받고 이제 의사가 아, 이 아이는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 없으니 보호소에 평생 살아야 된다 라고까지 한 그런 아이였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끊임없이 치료를 하시고 또 아이가 따돌림을 받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일반 학교 보내고 하면서 좋은 선생님도 만나서 나중에 아이의 장점을 발견하고 박사까지 되셨어요. 이분 영화로 한 주제도 있어요. 템플 그랜딩이라는 제목으로 나중에 기회 되면 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강연하러 다니시는데 이 멘다빌티 많이 강연하러 다니시거든요. 이런 풍부한 환경, 아까 음악 듣고 향 맡고 그런 거 그런 게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치료법이다. 이건 많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항상 자극을 바꿔라. 아이들한테 많은 자극을 주고 그 자극이 좀 새로워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두 감각을 자극하라. 뭐 오감도 있고 그 외에 많은 감각이 있죠. 그 두 감각을 같이 자극하는 게 좋다. 이왕이면 결합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각 중에서는 후각이나 촉각이 들어가야 된다. 그만큼 후각이나 촉각이 중요하다고 도파민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얘기를 그리고 이 멘탈빌리티에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자폐증 발달 지원 아이들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크게 그 감각 발달 치료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걸 한 그룹과 이걸 하지 않고 일반 치료만 한 그룹 이렇게 나눠봤어요. 근데 그 감각 발달 치료 하는 아이들도 일반 치료는 받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반 치료는 받는데 왼쪽은 감각 발달까지 하는 아이, 한 아이들, 오른쪽 하지 않은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6개월이 지나서 보니까 이 카스 항목이라고 해서 이거 자폐 척도 항목이거든요. 42%가 5점 이상 개선됐어요. 그리고 일반 치료만 하는 아이들은 7%만 개선됐어요. 그러니까 엄청 효과적이라는 게 입증이 된 거죠. 그리고 IQ가 엄청 높아졌어요. 8.8점이 높아졌고 일반 치료 받은 아이들은 오히려 IQ가 좀 떨어졌네요. 네. 그 다음에 이건 같은 실험을 이제 다시 또 해본 거예요. 2년이 지나서 정말 또 효과적인지 해보니까 6개월 뒤에 놀랍게도 자폐 진단에서 20%가 제외가 됐습니다. 일반 치료만 받은 애들은 제외된 사람들은 없었어요. 제외된 애들은. 그리고 마찬가지 결과 나왔어요. IQ 높았고요. 높아졌고, 일반 치료는 조금만 높아졌네요. 그 다음에 센서리 프로파일이라는 거는 이제 좀 감각적인 처리 장애에 대한 그런 질문인데, 그것도 많이 개선이 됐고, 11점. 언어도 굉장히, 언어 이해력이 있어서 네,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멘다빌티 시스템을 사용한 그 1002명의 어린이들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1세부터 18세까지. 그 결과 학습, 기억, 불안, 주의 집중력, 운동 능력 등등 거의 안 좋아진 게 없다 싶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연령대든 어떤 성별이든 관계없이 다 고르게 좋아지는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 홈테라피를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 좀 원리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강하게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향을 맡는다라고 하면 향을 아이가 좀 깊게 들이마실 수 있게 이렇게 들이마실 수 있게 연습을 시켜주시는 게 좋고요. 처음에는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거 자체도 생소해하고 근데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아이도 익숙해져 늘게 돼요.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집중해서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헤드폰을 가급적 끼고 만약에 음악을 들려주는 훈련법이다 라고 하면 눈 감고 다른 어떤 움직임 없이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원리 원칙으로는 이런데 사실 쉽진 않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가만히 있는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움직이고 다른 뭐 장난감 갖고 놀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가 이 훈련법을 원하는 건 시간이나 장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어머니들이 잘 캐치를 하셔서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헤드폰 끼고 하는 게 어렵다면 어쩔 수 없이 좀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다른 소리는 나지 않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즐겁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즐거워해야지 아까 좋은 호르몬 분비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최대한 즐겁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향 같은 것도 아이가 싫어하는 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네, 제외시키고 아이가 좋아하는 향 위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 훈련법이 아이한테 과제라고 느끼면 또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럴 때는 아이가 좋아하는 어떤 거랑 접목을 같이 시키면 좋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어요. 왼손에는 말랑말랑한 거, 오른손에는 딱딱한 거, 이런 거 쥐는 거 있어요. 또 바꿔서 또 쥐고 이런 거 있어요. 이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아이가 이걸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닿는 느낌이 싫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그냥 강제적으로 이거 해! 라고 하기보다는 아이가 뭐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이걸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노래를 불러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아이가 좋아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어머니, 부모님들의 역할이에요. 이런 걸 아이가 좋아하는 거랑 같이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저희 코칭팀도 이런 걸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잘 안 된다, 힘들다 하면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훈련법이 굉장히 체계적이라는 건데 계획의 일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가 말하기를 계획 갖고 있다면은 저희가 이 맨달부터 나오는 훈련법이 단계적으로 제공해줘요. 말하기를 위해서, 소근육 향상을 위해서 이런 훈련법을 하게 하고, 그 다음 2주가 지나면 어떤 훈련법이냐, 계속 이런 훈련법이 예, 지나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매일 1, 2회씩 2주간 계속 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뭐 질감 좀 쓰다듬고 만지라고 하는데 이거 아이가 정말 좋아질까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매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여러분께서 열심히 열심히 해주시면 아이가 많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2주마다 새로운 훈련법이 나옵니다. 아까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2주마다 훈련법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결합하기, 감각 자극을 결합해서 제공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랑 향을 결합할 때도 있고, 후각이랑 시각을 결합할 때도 있고, 이런 결합된 훈련법이 나와요. 그런 걸 통해서 새로운 영역이, 뇌의 새로운 영역이 활성화가 되고, 또 학습 능력도 좋아져요. 그런 여러 가지 감각을 쓰면서. 그리고 또 아이가 좀 커지면은 실제적으로 학습을 하는 훈련법이 나와요. 어떤 기억력 같은 걸 높여주는. 그리고 뇌가 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또 아이가 이걸 하면서 즐거워하면 게임처럼 즐거워할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저희가 어떤 동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이 동영상은 그 2주마다 나오는 훈련법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걸 하시게 되면 그냥 계속 하셔야 되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매일매일 계속 하셔야 되는 그런 훈련법이에요. 그래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For improved results with sensory enrichment therapy, 네, 아이가 어떤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도 오셔서 칸을 맞게 해주시는 거예요. 뒤에 등도 터치 해주시고, 외출할 때 로션도 발라주시고, 로션 향도 있고, 또 문질릴 때 촉감도 있고,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하는 Or a snack. 간식이나 밥 먹고 있을 때도 Every time you help them get into 그냥 먹게 하지 말고 향 한번 맡아봐. You don't have to interrupt them or what they're doing to do the protocol. You can join them and at the appropriate time do a pairing with them. You should make them be. In some cases, they may stop what they are doing in order to make it a complete experience. 등을 지금 팔자로 이렇게 터치하고 있어. Below are two examples of protocols and tactile senses that you can do during the day. The gentle claw and smell is the most recommended,
But if they are resistant to being touched, you can warm them up to it by substituting in the smell of the food until they are ready. Bath time. One of the best and most popular ways to help the brain recover at the end of the day. It's a warm bath followed by a hand soap or foot massage while wrapped up or covered in a warm towel. Feel free to adapt this procedure to fit with your family and bath time. 이거 하면 실제로 아이가 잠을 푹 잘 자요. Bedtime. 잘 때 이제 클래식 음악 들려줘요. At the end of each day, our brains are drained, especially when we have had a lot of things to deal with. It is important to help the brain rejuvenate at the end of the day and prepare for a good night. As they get ready to sleep, have them listen to a few minutes of relaxing or peaceful music and put a scent on the tissue or place it inside the pillowcase or find some other way to have them smell something throughout the night. You can turn the music off after they fall asleep or after bedtime, whichever comes first. There are things you can do to set up the environments that they are in in order to expose them to sensory enrichment. Apply a fragrance to their collar. This way, as they move around, they will occasionally get a whiff of the scent. You can also add fragrance diffusers in a few key locations where you think they may go. Place textured welcome mats in a few high traffic locations around the home and let them explore the textures with their feet. You can also place a textured mat under their desk or under their favorite spot at the kitchen table. Reduce stress. 그리고 이거는 이제 2주마다 나오는 훈련법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Multisensory core protocol. An image of a fruit. 준비물은 사진. A plastic oreo fruit represents the fragrance of an image 모양, and a few drops of the juice. Hold the pleasant fragrance in front of his nose. Eyes closed. 꼭 오렌지가 아니라 어떤 음식을 주제로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오렌지를 주제로 한 거고. Take your time. There is no point in rushing this stage of the exercise. 아까 스트롬 깊게 들이마시게 하고요. Once the first 그다음에 향이나 시각을 결합하는 거예요. 오렌지 사진을 보여줘요. 이때 사진은 굉장히 화질이 좋고요. 그리고 텍스트는 글자가 있어요. 같이 두 감각이 같이 결합해서 뇌로 전달돼. Put the image and fragrance away, and take your real or plastic fruit and gently stroke his skin, face, nose, chin, ears, arms, etc. 이런 데가 그 뇌로 가장 신경이 잘 전달되는 곳이라서 이쪽에 터치를 많이 해주시면 is to provide tactile pleasure and enjoyment. Be soft-spoken and agreeable. 그다음에 the duration of this stage of the activity. 그 다음엔 미각이 나올 거예요. 미각은 아랫 입술에 이렇게 묻히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마시게 하는 게 아니라 아랫 입술 묻혀야 돼요. 왜냐면 아랫 입술도 이 뇌로 전달되는 감각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Now, put the fruit away. Take a single drop or two of the fragrance and smear it on his lower lip. This will stimulate a taste response. 이렇게 해야지 음미가 잘 되더라고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You are done the exercise. 여기에 묻혀서 혀로 핥는 거랑 달라요. 지금 보신 거는 그 네 가지 감각 결합해서 지금 쭉쭉쭉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감각 영역 사이 연결이 증가해서 시냅스 연결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고 세로토닌과 도파민 생성을 증가한다고 합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Simultaneous touch. 이건 동시에 감촉 느낌인데 여러 가지 천을 좀 준비합니다. 그 천이 질감이 좀 서로 다른 게 좋아요. 어떤 거는 좀 부드러운 거, 어떤 건 좀 까칠까칠한 거. 어떤 거 매끈매끈한 이런 준비물 구하기 쉽지가 않은데 저희 그 키트 구입하시면 이제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어요. If it works,
it works. 그래서 두 쌍씩, 그러니까 한 쌍씩 두 개씩 준비를 해서 like the first two textures, 이렇게 팔이랑 arms, 다리에다가 wrist, then the legs. 이렇게 문질러주는 Take the next two textures in the process. Continuous line on both sides, staying on the outside of the limb. Show the elbow wrist past the fingertips. Down the sides of the legs, staying on the outsides. And again, with the third pair. Then the Do not rush yourself. 살짝 간질간질 할 수도 있어. Complete the exercise. 자기 그 어린아이일수록 팔이 어딘지 다리가 어딘지 그런 감각 아직 고유 수용이 잘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하실 수 있겠죠? 네, 이런 거는 세로토닌 생산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팔과 다리의 촉각 처리도 향상돼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테라피를 하시면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좀 지켜주시면 좋은 원칙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휴식시간 주기는 그러니까 감각 자극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또 계속 감각만 주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쉬는 시간이 있어야지 그때 아이들과 정리가 되는 거예요. 컴퓨터만 하더라도 디스크 조각 모음 같은 걸 하잖아요. 정리를 한 시간. 그런 통합적인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사진을 찍어보면 쉴 때 무엇을 하냐. 개인적인 기억을 회상하고 어떤 기억을 이렇게 회상하고 또 미래도 상상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났더니 좋았다 나빴다 이런 느낌도 이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휴식 시간이 꼭 멍 때리는 시간이 휴식 시간이 아니고 그냥 아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놔두고 아이가 새로운 거 하고 싶은 거 하게 놔두고 이런 것도 휴식 시간이니까 그런 휴식 시간도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상황은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 아이는 잠재적으로 이제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빠르게 날아다니는 물체, 깜빡이는 불빛, 요즘에 키즈카페 가면 방방을 타는데 가봤더니 나이트처럼 깜빡깜빡거려요. 아이가 정신사나워 막 울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별로 좋진 않고 그 다음에 크고 혼잡한 군중소리 마트나 쇼핑몰 같은데 반복적인 시끄러운 소리 이것도 안 좋고 너무 강렬한 색상 그리고 높은 피치 소리라는 걸 막 칠판 긁었을 때 끽 소리라든가 그런 거 있죠. 이건 뭐 아이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끈적끈적한 물질, 물풍선과 같은 질감 그리고 강제적인 지시도 좋지 않아요. 아까 아이가 즐겁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이 훈련법이 중요하다고 강제적 이거 저거 이렇게 하는 게 좋진 않아요. 예전에 이제 그런 걸 봤는데 어머니께서 아이한테 마사지를 시키는데 아이한테 앉아 손 줘 하면서 되게 강제적으로 하시는 거 봤어요. 마사지는 아이를 굉장히 행복하게 해서 세로토닌 나오는 건데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가 마사지를 좋아하는 환경이 있을 거예요. 자기 전이라던가 그때 조절을 좀 낮추고 그래서 아이 그 분위기에 맞춰서 하시는 게 중요하지 너무 강제적으로 하지 마시고 너무 아이가 싫어한다 그러면 그냥 차라리 하루 쉬세요. 네, 괜찮아요. 왜냐면 아까 휴식 시간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거 하게 해주시고 그다음 다시 하시면 그 다음 신체 활동,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은 좀 땀나는 운동을 많이 시켜서 놀이터에서 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하루 1시간 이상은 이렇게 노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걸 할 때 학습과 기억력도 좋아지고 행동도 차분해지고 사회성, 아이들과 같이 뛰어놀면 사회성도 좋아지고 자기 욕구도 충족되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면, 잠자는 거 중요한 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런 잠자는 잠을 좀 잘 푹 자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 몇 가지 설명해드릴게요. 강렬한 운동, 방금 말씀드린 강렬한 운동을 해야지 뇌하세포에 산소가 공급되어 좋고요. 햇빛 한 하루에 30분 이상 노출되어야지 이게 밤에 수면제 역할을 하는 그런 또 호르몬이다, 멜라토닌이라는 거.
그 다음에 침실내 조도는 어두워야겠죠, 당연히. 그때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불빛 나오는 좀 기계가 많아요. 스마트폰이 셋업할 수 있는 그런 거 좀 안 보이게 가려주시는 게 좋고, 온도는 살짝 서늘하게 좋습니다. 그때 이제 세로토닌이 나와서 또 수면 향상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한데, 아이가 이제 잠을 자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갑자기 불 끄고 자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점차 잠자는 분위기가 될 수 있게끔 조도도 조금씩 낮춰주시고 클래식 음악도 틀어주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면서 점차 잠들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감각적으로 풍부하게 아까 보신 잠옷 입고 발 마사지 해주고 베개 향 뿌려주시고, 그다음에 식사 영역은 아이가 이제 배고프지 않게 잠들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양 섭취. 편식하는 게 안 좋잖아요. 미네랄 부족할 경우에 또 수면 질이 떨어지니까. 네. 물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해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그래서 물의 맛을 잘 느낄 수 있게 얼음이나 레몬 이런 거 넣어주시면 또 아이가 물 잘 마실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